가져다 놓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대승의 문제가 아니죠. 문제는 여기에 겸기를 가지고 이제 특혜 선생은 고공기대승이 제출하고 있는 이치와 기질은 나눌 수 없고 섞일 수 없다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겸기를 가져다 놓고. 그런데 실제의 측면에는 겸기를 가져다 놓음으로써 그 문제가 풀리죠. 문제가 풀리는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면 사단의 경우에는 여전히 이지발의 차원에 남아있다. 사단의 경우에는 기운의 순수한 작용이다. 그럼 기운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작용을 해가지고 이른바 이 사단이라고 하는 정수를 만들어내느냐? 그걸 설명하기가 상당히 난감해진다 이거죠. 여기에서는 여전히 특혜 선생은 이치만의 작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포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특혜 선생이 저런 식의 선택을 하는 것은 그 양반에게 있어서 이 세계가 합리적으로 지어졌다. 그리고 인간도 합리적으로 지어져 있어가지고 인간의 지어진 모습 그 자체로서 도덕을 행할 수 없게 하는 어떤 지향성이 거기에 깃들어져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걸 폐기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세상을 도덕적으로 이끌어 가고자 하는 열망이 강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 그틀 속에 놓여져 있는 것을 우리가 선택하기 위해서는 굳이 밖에서 뭐 이것저것 살펴가가지고 가지고 들어올 필요가 없는 거죠. 이미 선택이 끝난 거예요. 그죠? 존재가 선택을 끝내놨다, 이거예요. 어떤 선택을 끝내놨어요? 도덕적으로 행할 수밖에 없도록 인간은 이미 선택해놨다, 이거죠. 그것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순리라고 하는 데에 여전히 사단을 붙잡아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대생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기 겸기 들어가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거예요. 문제는 여기에서는 이치만 있고, 이치 판동으로다가 기운과 무관하게 정서를 떠올리는 구조가 있다, 이거지. 그러니까 그 양반의 질문 사항은 계속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질문을 계속 던지는 거죠. 그래서 특혜 선생은 또 고민합니다. 그 고민의 결과 3차 수정학설을 만들어내요. 아,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한 주제를 가지고,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이 양반들이 8년 세월을 투자한다. 네? 한 주제를 가지고, 그것도 뭐 글자 몇 개의 문제 아닙니까? 그죠? 그러나 그 글자 몇 개의 문제가 실제 있어서는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예요. 거기서 어떻게 갈라지느냐에 따라가지고 세상이 도덕으로 충만된 세상이냐? 아니면은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의지 외에는 근거를 갖지 않는 것이냐? 이게 갈라진단 말이에요. 실제에서는 세상을 놓고 아주 커다란 흥정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그죠? 자, 3차 수정학설을 제출하는데, 3차 수정학설이 만년청설이에요. 마지막입니다. 사측 이발이 기수지요. 글자들이 전부 쉬운 글자만 있죠? 예? 천장만 띄면 다알수 있는 글자들입니다. 예, 칠측 기발이 이승지라. 여기 하나 뭐, 어조사 일자가 빠졌네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3차 수정학설은. 자, 이걸 한번 봅시다. 사측, 그러니까 사단은 이치가 드러나는 것에 기운이 따른 것이요. 불을 얽어놨죠, 그죠? 이치와 기운을, 이치만 혼자, 여기서는, 이치만 혼자 갔는데 여기서는 하여간에 기운을 뒤따르게 해놨어요. 칠정이라고 하는 것은 기운이 드러나는데 이치가 탄 것이다. 이래놨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두개 선생의 마지막 결론이 되는 거고, 이 마지막 결론을 고봉기 대생이 받아들여 자기의 생각이 충족되었다 이렇게 이 받아들여 가지고 이 학설의 오랜 과정은 끝이 납니다. 자, 그런데 이게 과연 이 논쟁을 이끌어온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한 것이냐? 이거 한번 뜯어보시죠. 사단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속에서 이치가 드러나는데, 이치가 먼저 드러나야 되죠, 그죠? 이치가 드러난 다음에 따르는 것은 어쨌든 간에 따른다, 드러난다라고 하는 상황이 있고 난 다음에 그게 이 일의 백만 분의 1초라도 그 뒤서야 따르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치가 드러난 다음에 할 때 이치가 드러남의 상황은 똑같아. 이 문제는 그대로 여기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아까도 얘기했죠? 네? 이거 포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거 포기해서는 세상을 도덕적으로 이끌어가고자 하는 힘이 약해진다 이거죠. 그러니까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태계 선생에 있어서는 목숨을 걸고도 구현해내야만 하는 어떤 것이, 그것이 무슨 뭐 편의적으로 선택되는 게 아니에요. 진리의 모습으로 선택되는 거고, 세상이 지어져 있는 모습으로 선택되는 거고, 인간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모습으로 선택되는 거예요. 여전히 그 문법이 그대로 계속되는 거예요. 이치가 드러난 다음에 기운이 앞만 따라봤자, 이치가 드러난다라고 하는 상황을 기질이 뒤따른다라고 하는 상황이 뒤엎어버릴 수는 없어요. 이치가 드러난 다음에 기질이 잘 따른 경우, 기운이 잘 따른 경우, 그건 뭐예요? 전생을 우리가 맹자의 어린아이 빠지는 상황을 가지고 천지심리다냐 그걸 얘기했죠. 자, 어린아이가 빠지려고 해요. 물에, 우물에. 우물에 빠지려고 하는데 그건 마찬가지예요. 어린아이가 우물에 빠지려고 하는 상황만 있습니까? 어린아이가 컴퓨터 게임에 빠지려고 하는 상황도 있고, 에? 또 어린아이가 그 인터넷에 그 뭐